메트로폴리탄 라이브러리. 아빠 발음 봐. 왜 한국식 영어는 원래 이렇게 하는겨? 한국식 영어야? 하이 이렇게. 다시 읽어봐. 울산 메트로폴리탄 라이브러리. 충격적이네. 그럼 뭐 어떻게 읽는데? 이쁘게. 울산 메트로폴리탄 라이브러리. 이야. 이야. 아, 엘리베이터? 신발장인가? 응. 뭘 읽어볼까? 골라봐요. 이거. 그래. 읽어보자. 오잉? 앉았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내가 테이블이 아직 높아. 루피 뽕. 뽀로로 뽕. 어? 뿡뿡 왜 방귀가 나올까? 짠. 에디도 방귀를 뀌나봐. 에디 뿡. 에디 뿡. 뽀로로와 모험을 떠난 피터팬. 피터팬은 이 친구가 피터팬이야. 엄청 잘생겼지? 아빠처럼 잘생겼어? 갑자기 화나. 그래. 아빠처럼 잘생기지 않았어. 뽀로로와 모험을 떠난 피터팬. 너희가 넌 뽀로로와 친구들이 어떤 낯선 소년 그만 떠나지 마세요. 친구들이 당황해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갑자기 요정과 한 친구가 나타나네. 안녕 꿈과 환상의 섬 네버랜드 환영해. 난 피터팬이고 얘는 킹카벨이야. 얘는 킹카벨이야. 무슨 거 있지? 너 우리 총장님이 피터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야. 이 열쇠 만드시기. 피터팬 봐. 친구들은 피터팬을 안고 다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 마무리 말. 친구들과 함께 노래 춤도 추고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 하지만 킹카벨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피터팬을 질투한 거야. 나만 놀아야 되는데 나만 놀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랑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도 너구리들이랑 같이 다 같이 놀고 있는데 킹카벨만 혼자 화가 나서는 말을 들었나 보다. 킹카벨은 킹카벨에게 괜찮다고 말했는데 홍콩선장에게 잡혀버렸구만. 나를 구해주러 온 거니? 아니 나도 잡혔어. 에디가 새로 만든 장난감 로봇을 구경하고 있어요. 정말 멋지다. 에디야 하나 빌려줘. 그럼 그럼 나도 날까요? 그럼 내가 먼저야. 뽀로로와 크롱이 서로 자기가 먼저 장난감 로봇을 빌리려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싸우면 안 빌려줄 거야. 에디의 말에 뽀로로와 크롱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겠다고 약속하고 로봇을 빌렸어요. 표정 봐. 지금 안 싸운다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일부러 하는 말 같지? 뽀로로가 먼저 리모컨을 잡고 조정하자 장난감 로봇이 성큼성큼 굽기 시작했어요. 우와 멋지다 뽀로로. 나도 한번 해볼래. 크롱 크롱 크롱. 이 책에서는 크롱이 말을 잘하네. 이거 봐 로봇이 성큼성큼 걸어가지. 크롱은 뭐 하고 있어? 크롱 뭐 하고 있어? 잉잉잉잉잉 하고 있지. 삐삐 뽀뽀도 있다. 크롱은 루피에게 뽀로로와 다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크롱 울지마. 뽀로로도 분명 미안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크롱이 걱정된 뽀로로는 에디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얘들아 크롱 못 봤어? 사이좋게 놀고 있던 에디와 로디는 고개를 갸우. 글쎄 못 봤는데? 다음으로 뽀로로는 캐티네 집으로 왔어요. 캐티야 크롱 여기 안 왔어? 안 왔는데? 어? 내 친구 크롱을 찾아줘. 얘는 이름 뭐야? 책! 끝! 쉿! 이런 거 볼 때 조용히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오, 세상에. 와! 고리!
스티커 받으셨어요? 여기 뒤에 가면 또 설치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와. 엄청 뜨겁다. 이야, 넌 서서 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뛰어서. 살래. 우리 애기 무시했어? 무당벌레 살래, 무당벌레? 무당벌레 크러스? 야, 서서 올라오려면 힘들 그물을 잡고 올라와. 그물을 잡고 올라와. 그렇지. 그물을 잡고 올라와.